대표팀원 정보인데 홍보가수 배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아선님도 안녕하세요. 사람놀이 101호 중앙의 홍보가수 김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아 선님은 안면이 좀 있죠, 그죠? 네. 우리 대표님 제일 좋아하신다요. 내연형 이러면서 우연이죠. 저희는 똑같이 다 개호 대규모의 홍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난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우리 네, 우리 시작하자마자 참 열리자마자 우리 최소라님 저기 들어왔어요. 1번 좋아요 꼭 눌렀다고 이제 가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가수님들 안녕하세요. 감독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아, 김영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죠. 그죠? 네,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자, 우리 2부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그 시청자님들 다시 채널을 들어오셔서 우리 가수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문제에게 힘을 주세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1부에서 우리 김희성 가수님하고 한학창 가수님 노래 아주 잘하셔가지고 우리 김영 가수님하고 배도선 가수님하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은재 음악여행은 노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노래 공부하시는 우리 김영 가수님의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올라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세요. 네. 아니 긴장한 거 아니죠? 아이 긴장 안 했습니다. 아 그럼요. 자 올라가셔서 보랏빛 엽서 원곡자는 세운도 가수입니다. 우리 김정 가수님의 보랏빛 엽서 빨간색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가수님의 목소리는 파릇파릇한 봄날씨 같습니다. 봄을 부르는 자연. 네, 엽서. 네, 보랏빛 엽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식당 맛있게 하셨냐고 또 물어봤어요. 김영 가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 가수님. 네, 김영 가수님께서 대토 가수님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대뻔님 반갑습니다. 화이트 레드로 마음껏 멋내신 두 분 응원합니다. 멋지게 맛깔나게 잘 불러주시고요. 파이팅. 저는요. 정답님 안녕하세요. 두 분 공연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독님 식사하신다고 물어봤고요. SD 가요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김영호 가수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금방 조만간 뵐 날이 있겠죠, 그죠? 김영호 가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배도 가수님. 네, 됐어요. 자, 우리 배도 가수님 노래도 또 한곡 들어보시고 우리가 얘기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켜져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우리 그 백이모 중앙에 홍보 가수님이십니다. 보면 변동욱 선생님이시고요. 예명인 대포 가수님이십니다. 먼저 부르실 곡은 이 노래가 빨간부도 아가씨가 옛날에 남일의 선생님 최고의 스타셨다고 그 남진 가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프로에서. 네, 그쵸? 들었죠? 네. 예. 그렇게 국민, 남일의 선생님이 우리 세대도 그렇게 유명한 스타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때 대단한 스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배도선 가수님의 음성으로 빨간 부도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좀 가르치고. 아, 그래요? 그 연애에서 하고 계십니다.
부여했어요. 네네. 아유 정말요. 제가 기타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통기타를 배우려고 그냥 연습용으로 하나 사놓은 게 있어서 한 번도 안 만지고 나갔더니만 내가 대표님한테 저 대표님 기타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가르쳤더니만 약간 줄도 튜닝이 안 돼 있고 좀 손 봐서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와 아무래도 그도 가수님께서도 기타를 전공하시는군요. 아, 역시 노래도 짱이시고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 가수님 제가 여러 번 뵀지만 한 번도 본인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네, 네.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뭡니까? 네,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고요. 네. 우리 인보라 노래교실에서 네. 지금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네. 재활용 관련된 그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길룡장은 아니고요, 대표님. 아, 재활용 사업하시는군요. 근데 그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그, 물품을 취급하시는 거죠. 그 네. 사업을. 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영 가수님. 제가 처음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궁금하긴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댓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그 방송 관리자님께서 SD 가요방송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모든 공연이나 촬영 및 행사 일정은 밴드로 공지합니다. 네이버 밴드 트로트 가요마당 밴드에 가입하셔서 트로트 가족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네. 저 붙잡고 가입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글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초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죄송해요. 박창봉님께서 김정 가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창봉 선생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김정봉 가수님께서 와 해주셨어요. 은재 가수님 우리 친구들하고 은재 음악여행 시청하고 있습니다. 은재 가수님 예쁘고 노래도 MC도 너무너무 잘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김정 가수님 아 일단 또 노래를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올라가셔서 네. 이번에는 나훈아 가수님의 곡을 준비하셨나요? 홍시 그 잘하셔야 돼 이거 홍시 네 천천히 홍시 우리 김미연 가수님의 스타일로 하시면 돼 스타일대로 그죠? 네 홍시 네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좀 저음이잖아요. 네네. 그런 약간 그 트로트에 빠서 약간 벗어나서 네네. 그런 음색이 완전히 있어서 네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러나셔서 오늘 그 책에서 박영수님 뜻을 부르신 노래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정답님께서 다들 따뜻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 두 분 가수님 응원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네요. 네, 우리 배터 가수님은 부부 신청합니다. 모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배우 홍보 가수님들 모두 다
날이 원래 네. 배우님 그 생신입니다. 생신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79회 생신인데. 79회. 네, 79회 생신을 맞이해서. 네네네. 네. 지금 100% 확정은 아니지만. 네. 98% 정도 아. 행사가 진행되는 거라고 박 회장님한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요전에서 합니다. 네네. 요전에서 합니다. 시간 양주잖아요, 그죠? 네네. 시간 되시는 분들 네.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참여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연파 선생님은 백인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니까 늘 보기 좋습니다. 저는 직전에서 딱 빼고 사람을 보는 스타일이고 우리 김연파 선생님은 그냥 앞으로 나가셔서 하시는 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배우 홍보 같습니다. 김영 배우 이번에 배우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죠. 네, 원래 노래 해야죠. 네, 올라가셔서 이어서 두고 갈까요? 아, 노래. 오케이. 네. 이제 한 네 번쯤 나오시니까 알아서 하십니다. 네, 올라가셔서 배우님의 안녕하고 저한테 맨날 시청은 넣으셨던 안녕하고 영시의 인별 저도 덕분에 김영가수 덕분에 영시의 인별을 며칠 전에 한번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안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우리 김영가수님은 정말 이렇게 외모도 엄청 좀 갭자리처럼 아직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나요? 40대 중반이세요? 네. 아, 정말? 아, 마음만. 네. 마음만 아, 그래요? 몸은 이제 60을 내려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배우님의 노래.
명시의 이별 청해봅니다. 네네. 그 잠깐만 잠깐만. 네. 네, 역시 이별 갑니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배우 가수님 노래 눈금빛 순정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가 좀 빠른 걸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반, 눈물반, 진혜성 가수님의 어떨까요? 좋아요. 계속 감기만 내려주세요. 제가 그 이번에 한번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네. 예, 은재 가수님이 이제 노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여행,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데 음악 여행 가고 싶어서 미칠 뻔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베토님은 이제 본인의 그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준비를 이제 베토님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됐는데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은재님의 노래 준비됐죠? 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또 노래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네 뭐 이마에 땀이 송송을 생기는 초여름 날씨라고 정말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날씨가 따뜻한가요? 저는 이럴 때 되면 아 그래요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다 우리 봄나들이 갈 그 장소 찾아서 클릭해서 한번 찾아보아요 여행 가 대전으로요? 대전으로 갈까요? 네! 아 정말요? 네. 좋아요 우리 그 봄나들이는 그럼 대전으로 대전으로 한번 인프라 브레이션으로 정말요? 네 거기 가서 방송 한번 할까요? 네 어 진짜? 네 좋아요 오케이 우리 원장님하고 오늘 한번 해주세요 초대 한번 저희 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 어디 가신다고 인프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들어오셨어요? 어? 들어오셨어? 네. 네. 이프라 원장님한테 한번 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학천님 저번 전에 출연하셨던 가수입니다. 이프라 노래 계실 한학천입니다. 김내영 가수님, 배터리 가수님, 화이팅! 오드리버 와, 은재님! 은재님 노래 듣고 싶어요. 하면 했나요? 이도현 팀님, 미련 때문에 해주세요. 아, 미련 때문에? 알겠습니다. 치즈님 미련 때문에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해주셨고요. 반갑다고 해주셨습니다. 설아님께서. 학천님 반가워. 아, 참 잘했다고. 우리 어드리 대빠님은 지금 학천님한테 미련을 못 받으시네. 학천님 다시 나와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딱 들어서 제가 지금, 매니저님께서, 초입 다시라고, 설아 가수님 보는 천당에서 만나면 500만원이라고, 배터님 갑자기 준비인데 이렇게 잘한다고요? 배우님 안녕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김영 가수님께서 안녕 불렸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갑다고 해주셨고요. 은재 가수님 화이팅! 나영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우리 사장님은 댓글에 왕이십니다. 이곳에서 아싸 신나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설아님을 위해서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네. 멋진 선물 기대해 주세요. 아 정말요? 정말? 아싸라미야 설아미야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어머나 정말 매년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선물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김장 가수님 아네 아싸 해주셨고요. 아싸 언제 가수님 좋아요 해주셨고요. 그 우리 조카치님하고 우리 설아님하고는 그 이 뭐요 댓글 이모티콘에 왕이십니다. 김인순 진해성 가수님 엄청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학장님께 해주셨고요. 전 배터리가 다 돼서 엄청 안 들려요. 집에 와서 충전하는데 그래도 안 들린다고요? 김영웅님 천천히 사랑받는 물반 아 우리 성정희님 NC 시드레기 사장님 너무 좋다고 해주셨고요. 톡톡 쏜다고요. 이런 팀님 어제 반갑습니다. 오늘 화사하고 너무 좋으네요. 임보라 원장님 김영 가수님 화이팅 변영동님 화이팅 아유 원장님 네. 이제 오셨네 네. 아이고 우리 그... 눈 빠졌다가 진짜 하와이까지 갔다 왔어요. 네 후기진님도 대전으로 오라고 네 우리 김수 가수님도 대전으로 임보라 돌기실 오라고 저희 정말 이보라 노래교실 가서 언제 음악여행 한번 찍으러 네, 갈까요? 네 오세요. 네 반갑게 해주셔서 추진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원장님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순례 가수님 오셨어요. 저 이분 그 영상으로 봤어요.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이순례 가수님도 네. 노래교실 우리 왕장이십니다. 네 노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순 가수님 반찬 가수님 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아치님 성문조씨 이름까지 하셨고요. 어우 설아님 김장가수님 설아가 힘찬 응원한다고요? 대표님 방송만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오늘은 김장가수님 힘찬 응원하려는 거 아시죠?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설아님 언제 음악이 만들었다고요? 아유 정말 왜 이랬어요. 네 가수 신찬님 어서오세요 해주셨어요. 우리 가수 신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귀댕 팀원님께서도 신찬님 반갑다고 해주셨고요. 혼야진이님, 이순례 가수님 짱이죠. 저희 노래 개요실에서 네, 저 노래 들었어요. 그 메들리 곡으로 그 임보라 원장님께서 올려놓은 그 빨리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들었어요. 노래. 제가 이래도 임브라 가수님께서 올려놓은 거는 거의 다 시간 날 때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예전에 밀려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년인가요? 우리가 또 이렇게 혼자서만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인연 들어주고 듣고 인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 가수님? 네. 님의 등불. 님의 등불하고, 미운 사랑이 있어요. 네. 우리 이게 이제 시간이 우리가 지금, 깨진 않고요. 우리 두 곡을 연속으로 한번 할래요? 네. 괜찮으시게요. 우리 김현 가수님. 먼 곳에 정말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 말을 안 하니까 우리 김정 가수님께서 배도순 가수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전화 받았잖아요. 그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 가수님한테. 네, 우리 그 신철 가수님께서 즐거운 시간 즐기고 머물다 갑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정 가수님 올라가셔서 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네. 올라가셔서 네. 마지막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셔서 우리 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서서 이렇게 또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함께 들어주신 분들한테 인사해 주시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놀라시기 전에 직접 한번 해주세요. 소감. 오늘 은지의 음악여행 SD 트로트 가요 방송 김성 대표님이야 모든 분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SD 트로트 가요 방송이 나날이 번창하고 확장돼서 정말 이 성남 시내 나아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그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은지의 음악여행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 가수님 파이팅! 자, 진성 가수님의 님의 등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육합동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님의 눈물, 우리 그 김장 가수님이 부르니까 우리 육합동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진미령 가수님의 미운 사랑 엔딩곡으로, 우리 김장 가수님의 엔딩곡으로 듣겠습니다. 48기 부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활동을 잘
그래요. 주님 말씀 대신 열심히 하시니까. 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 맞아 있고요. 우리 그 김희성 가수님 잘하신다고 응원합니다 하셨고, 코니아진님 다리 움직이시란 말이. 엉덩이도 살랑살랑 하시라고 했는데 묘자라는데. 아니 못했죠 지금. 못하셨잖아요. 아니 저기 중간에만 조금 움직였어요. 저거 못했어. 네. 김연아씨 최고다. 코니아진님 미안해요. 다음에 또 배워서. 네, 다음에 또 저랑 같이 배워요. 네. 매니저님께서 미운 사람 좋다고, 김용훈님께서도 좋다고 해주셨고요. 사랑가수님은 이모티콘의 여왕이십니다. 매니저님께서 멋지다고 해주셨고요. 임보라 후리아진님께서도 잘한다고 해주셨어요. 네, 임보라님 의상 좋지, 분위기 좋지, 만사 좋지요. 그치요, 임보라 원장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아님께서 박수 많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뭐야 메인 춤 연습 하시기를 기대했다고 하시긴 했네. 아 했죠. 네. 우리 야간과 네. 이제 한 30분 정도 네. 그 엔딩으로 네. 연습을 한달 정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조금 선생님 네. 따라하는 거에 너무 못 미쳐가지고 아. 오늘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한번 하시면 되지 뭐. 우리 다음에 기대할게 하셨고요. 매니저님께서 임보라 노래교실 화이팅입니다. 언제도 우리 임보라 노래교실 모든 회원님들 원장님들 화이팅 응원합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베토벤 베토 제가 베토벤이 왜 나옵니까? 베토 가수님의 마지막 그 아 네네네 엔딩 곡을 남겨놓고 비 내리는 판문점하고 안녕 우리 신청해 주셨잖아요. 안녕 두 곡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연 소감하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훈아 선생님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어요. 지금 엔딩 멘트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오다가 까먹었어요. 그 나훈아 선생님 멘트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밑바닥 뜨는 사이에 잊어먹었어요. 네. 어쨌든 언제 음악에 그 동참해 주신 팬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신청곡 들었었죠? 배도 가수님한테. 배도 가수님의 안녕 노래 시청하겠습니다.